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죠. 박전 대통령의 참 나쁜 사람 발언과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폭로했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증인으로 나섰는데요. 먼저 유 전 장관 재판 출석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 피고인을 만나시는데 심장이 어떠세요? 네? 박 전 대통령 피고인. 그 노태광 차관 최순실 때문에 경질된 거 맞나요? 자, 보시다시피 법정에 들어갈 때는 묵묵부답, 아무 이야기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현수 기자, 네. 들어갈 때 보니까 커다란 서류 가방을 준비했어요. 네. 뭔가 밝힐 게 많다는 얘기인가요? 만반의 준비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자 질문을 듣고, 기자 질문이 뭐였냐면 이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처음 만나는 건데 심정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하지 않고 미묘한 웃음을 띄었었는데요.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나 여러 가지 사항을 폭로했던 사실상 유 전 장관인 만큼 오늘도 약간은 작심 발언을 예고하는 의미심장한 표정이 아니었나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 근데 네. 오늘 재판의 핵심 유 전 장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법정 조언인데 핵심은 역시 문학의 인사 전횡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유 전 장관이 폭로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 두 명에 대해서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라고 증언했던 것에 대해서 유 전 장관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증인으로 나선 겁니다. 이 나쁘다,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지목된 두 사람은요. 이제 차관으로 지목된 노태광 전 체육국장이고요. 진재수 과장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사람들이 비체육계로 좌천이 되면서 이런 인사전횡 의혹이 더욱더 불거지게 된 겁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유진룡 전 장관. 그런데 이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대 저격수가 된 모양새입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 측과 유 전 장관이 설전까지 벌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인석에 앉은 유 전 장관,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대표로서 증인 신문을 했던 건데요. 강병규 기자, 잠시만요. 청와대 속보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윤영찰 국민소통 수석이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기반으로 경제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금쪽 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봅니다. 공직자로서 도덕성 또한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줍니다. 중소상공인,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그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해 왔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들께서도 김상조 위원장을 공정거래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 새 정부 조각이 자꾸 늦어져 국정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뿐만 아니라 국회도 잘 아실 것입니다. 새 정부 첫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 위원장을 임명하게 됐습니다. 물론 협치하기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입니다.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미 2사단 100주년 행사 무산 관련 브리핑입니다. 주한미군 제2사단 100주년 콘서트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도덕성을 갖췄다는 자체 판정도 함께 내렸는데요. 자, 이현수 기자, 네. 결국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했습니다. 이거 전국 급속도로 좀 급냉할 것 같은 예감도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뭐 윤영찬 수석의 이야기를 들으면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어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마지막 날이었고 어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국회에 요청해서 한 열흘 정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그 열흘 중에서도 사실상 만 하루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밝힌 거고요. 그러나 뭐 이건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임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공공연히 얘기를 해왔고요. 오늘 오전 같은 경우는 이런 임명 기류를 파악했는지 국회의원들에게 비상대기를 하라, 인근에서 비상대기를 하라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뭐 향후 그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준 표결부터 그리고 당장 내일 청문회도 파행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추경 통과까지 뭔가 전국이 급냉되면서 이제 야권의 반격이 시작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청와대는 이번 주 말까지는 좀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를 좀 기다려보겠다. 청문 채택을 기다려보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하지만 야당이 태도 변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완강한 의사를 표명하면서 오늘 결국은 김상조 후보자를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인데요. 14일까지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이 안 되면 이마저도 청와대가 강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 김상조 후보자와는 조금 다르게 더 야당 입장에선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강경화 후보자까지 한미 정상회담을 이유로 해서 강행을 할 경우에 야당에서는 임명 강행 이꼬르 협치 파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이 완전히 냉랭한 분위기를 갈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급변하는 전국 상황 저희 정치데스크도 계속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월 주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자, 끝나고 나서 이 정권이 끝나고 나서도 지금처럼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자들 이렇게 믿는다 또 믿고 이랬다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한번 두고 보겠는데 자, 이 정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늘 법정에서 조우해서 언성까지 높였다는데 강병규 기자 계속 전해주시죠.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유진룡 전 장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인 유영아 변호사 간의 설전이 벌어졌는데 일단 증인신문상이라고요. 피고인 측이 피고인의 변호사가 이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재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질문 내용은 이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유도신문 플러스 여러 가지 유리한 질문들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유진룡 전 장관이 뭐 신문상 직접 서류를 달라. 줘봐라 라고 얘기하니까 유영아 변호사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큰 소리를 내게 됩니다. 뭘 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유진룡 전 장관은 지금 나한테 큰 소리냐 라면서 오히려 되받아치면서 더욱더 목소리는 높아졌는데 급기야 재판장이 직접 조율을 해서 이 화를 가라앉히는 분위기까지 오갔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네. 오늘 재판에서 유진룡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참 나쁜 사람 발언을 다시 꺼내들었대요. 그렇죠. 이 참 나쁜 사람 주인공 누구입니까? 이번 정권에서 새로 문화부 2차관에 임명된 노태강 그렇죠. 차관 아니겠습니까? 유진룡 전 장관이 이 이야기를 왜 다시 꺼냈을까요? 그러니까 이 참 나쁜 사람. 사실상 이 유영아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실제로 이런 인사 조치가 특정 노태강 전 국장, 노태강 차관을 지목해서 된 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진룡 전 장관의 주장을 거짓으로 몰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래서 그런지 오늘 유진룡 전 장관이 검찰 측과 이제 검사 측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분명히 자기에게 얘기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라면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판단도 아니고 이게 들은 이야기네 라면서 유 전 장관도 이 부분이 특히 기억에 남아서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유영하 변호사 여기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 지난 공판 때도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약간의 폄하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위에서 블랙리스트가 내려온다고 하면 그 본인이 직을 걸었어야지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런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공무원들 조금 나 같으면 구질구질한 소리를 하지 않고 사표를 내고 나왔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이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사실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영하 변호사뿐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그 지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할 때, 당시 대통령 당시에 간담회를 할 때도 이 유진용 전 장관의 폭로에 대해서 상당히 어이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내놨었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시죠. 유진용 장관께서 그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한테 이제 항의를 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보도가 됐었는데, 너무 인지가 잘 안 되셨습니다. 무슨 항의를 했어요?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모를 리가 없다. 이렇게 자기한테 지시가 계속 분화부로 압력이 내려왔고, 그래서 그걸 대통령이 만나서 자기가 얘기를 했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한 건 나왔거든요. 오히려 뭐 그런, 저기, 이렇게 많이 이렇게 품어가지고 하는 거는 참 좋은 일 아니냐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 듣지 않았는데. 본인은 이제 대통령한테 대통령한테 약간 좀 어필 차원에서 말을 했다 이렇게 전하는 얘기는 다 그게 그대로 이렇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유진용 전 장관이 퇴임 후에 사실상 블랙리스트 지시가 내려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의까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그 노태강 전 국장, 현 차관에 대해서도 부당한 인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폭로 자체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근거가 없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직접 취재하는 전문 기자가 저희 쟁취데스크에 있습니다. 바로 강병규 기자인데요. 그래서 강병규 기자 또 세워봤습니다. 네. 강 기자, 어제도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라고 우리 강 기자가 전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 유진용 전 장관 쳐다봤을까요? 자, 유진용 전 장관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정윤회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분 때문에 이렇게 인사전횡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된다라는 식의 그런 진술을 증인석에 앉아서 했습니다. 그럼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이 사실 좋지 않겠죠.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한 진술인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주진영 전 대표를 만나서 그 증인석에서 주진영 전 대표가 불리한 혐의를 얘기를 하자, 불리한 진술을 하자 노려보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유진용 전 장관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노태강 현 차관에 대해서 이제 유 전 장관이 정말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쫓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 전 장관을 살짝 노려보듯이 이제 쳐다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오늘 한 명이 더 나왔으면은 했던 바람도 있었는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진용 전 장관하고 그러면 장관이라고 한다면 김 전 실장하고의 악연도 또 화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을 수가 없는 사이죠. 왜냐하면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라고 지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고요. 유진용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반대를 하면서 결국 사임을 했던 사람입니다.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진짜 악연인데요. 그 유진용 전 장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금 구속되지 않았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유진용 전 장관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요. 김기춘 피고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문회를 저번에 국정농단 청문회를 참석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만약에 청문회에 나갔으면 김기춘 전 실장 따기를 한 대 때렸을 거다. 그런 사고를 일으킬까 봐 내가 일부러 나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의 따기를 쳐올릴 정도로 정말 악연이 깊다. 이러한 부분을 재판정에서도 증언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 6일쯤이었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재판에 유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도 사실 상당한 설전 그리고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는데요. 유 전 장관에게 왜 면직됐느냐라고 박영수 특검이 묻자 유 전 장관이 김기춘 실장에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라면서 약간 날선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특히 자기가 죄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 김 전 실장에게 괘씸죄로 걸린 것 같다라고 사실상 맞서면서 이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 유진룡 전 장관, 김 전 실장에 대해서 보란 듯이 그냥 따기를 때리고 싶었다 이런 험한 말도 했는데 오늘 박 전 대통령에겐 더 하지 않겠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피고인 김기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옛날에 주진영 전 하나증권 사장이 나와서 피고인 박근혜 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정국 운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유진용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악의를 가지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겪었던 것, 자기가 피해를 봤던 것, 자기의 부하 직원이었던 노태강 전 국장이 피해를 봤던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대로 다 말을 할 것이다. 이러한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검찰도 오늘 국정농단 사건으로 바빴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정유라 씨를 소환 조사했는데요. 세 번째 검찰 조사입니다. 정유라 씨의 오늘 출석 모습부터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떤 혐의 때문에 혐의 인정하시나요? 오늘 받아. 네, 정유라 씨 어제 조사에는 50분이나 지각을 했었는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오늘은 지각 안 했나요? 네, 오늘은 당초 오후 1시 반에 올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그보다 11분 빠른 오후 1시 19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랑 여전히 포토라인을 지나쳐서 차를 세운 다음에 정유라 씨가 이제 급습해서 들어가려고 했었고요. 또 취재진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 너무 답이 없고 너무 대답을 유도를 해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막아서면서 이제 답을 어떻게든 말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사실 실패를 했고요. 아무래도 현장 기자들 분석으로는 이제 구속영장 재청구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얘기를 꺼내면 그게 영장 심사에 불리함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지금 그림 보면 오늘도 역시 포토라인이 무너졌어요. 네네네. 근데 저희도 검찰 출입 기자를 해봤지만 저 포토라인 사실은 검찰과 피고인과 취재진의 그렇죠. 약속인데 무언의 예. 약속인데 정유라 씨만 오면 저렇게 무너지는 포토라인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아, 사실 최순실 시대를 떠올려 보면요. 최순실 씨가 처음에 포토라인에 섰을 때 그때 검찰 포토라인 그냥 넘어가려고 더 이상 이제 질문하지 말고 이제 가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자들 다 어땠습니까? 포토라인 당시 다 무너졌죠? 아마 그것을 보고 자신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뭐 우회해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흔적으로 보입니다. 자, 이대 학사 비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검찰 정유라 씨를 계속 소환하면서 이번에 밝혀낼 거는 바로 자금의 흐름을 밝혀낼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정유라 씨 팔뚝에 새겨진 오늘 문신이 화제가 되는데요. 정유라 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독일과 덴마크로 20마리가 넘는 외환동물까지 옮겨가면서 키웠던 사람인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이 돈 출처까지 짚는 건가요? 문신은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 예, 일단은 문신이 이제 이번에 검찰 출석 상황을 보면서 기자들에게 노출이 됐었는데 왼쪽으로 보시는 게 지금 왕관을 쓴 양이고요. 오른쪽에는 고양이 문신입니다. 왼쪽 그 고양이, 아, 죄송합니다. 그 양 문신은요. 결백을 의미하고 또 청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아들의 그 띠가요. 양띠라는 그 분석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생각해서 이 문신을 새겼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고양이 문신은 우리 그 덴마크 때 정유라 씨가 체포됐을 당시 집에 보면은 고양이들이 바글바글 했지 않습니까? 동물학대 혐의도 받고 있었는데,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양이를 정말 좋아하는 정유라 씨였습니다. 특히 렉돌이라는 그런 종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이게 200만 원 정도까지 호가하는 그런 고가의 그런 고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마리를 키우면서 고양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문신에도 고양이를 새기면서 그 고양이 사랑을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제가 사건 데스크를 맡고 있어요. 네. 고양이들을 또 강아지들을 한국에서 덴마크, 독일까지 공수안에 들인 비용만 한 마리당 수백만 원이 넘더라고요. 예, 그 자금도 결국은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한 달치 월급 정도 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나를 때 그 정도 들었다고 하니까 그 돈의 출처가 어딘지, 뭐 대기업에서 받은 돈인지, 노승일 씨가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개와 고양이가, 고양이를 키운 돈, 그것도 대기업에서 받은 거다. 라고 증언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조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강병규 기자. 그런데 네. 최순실 씨가 저 정유라 씨 몸에 새겨진 타투를 그렇게 증오하고 했다는데 결국 정유라 씨의 타투가 계속 화제가 될 만큼 네. 많은 타투가 발견이 됐는데 그만큼 통제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집사 역할을 했던 독일과 덴마크에서 집사 역할을 했던 데이비드 윤 씨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일단은 뭐 옷차림이라든지 팔뚝에 새기는 그런 문신에 대해서 최준실 씨가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고 정유라 씨는 이 최준실 씨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본인에게 진술을 얘기를 했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문신이 양팔 쪽에 새겨져 있는 거는 아무래도 럭비공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유라 씨의 성격이 가장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신을 구속하고 얽매는 것을 싫어하는 정유라 씨의 표정 그 성격이 그대로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송환대 조사를 받는 가운데 검찰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7건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수첩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금 흐름과 관련해서 관여한 정황도 있다라는 그렇죠. 데 맞나요? 그러니까 수첩, 새로 공개된 수첩이 나온 건데요. 사실상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지금 수사에서는 사실상 사초라고 불릴 정도로 그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데 한 56건이 이미 제출이 됐는데요. 2015년 9월 부분만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기록이 담긴 수첩이 추가로 검찰에 제출이 됐고 조사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쓰여 있고 이상화라는 그 최순실 씨의 금고지기의 이름과 그리고 그 독일에서의 국제전화 번호가 함께 쓰여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때까지 뭐 정유라 씨에게 독일에 돈이 갔는지 안 갔는지 난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만약에 이 대통령 지시사항의 메모가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의 진술과는 달리 그 전에 이미 정유라 씨의 독일 도피 그리고 자금의 흐름도 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 수 있다라는 가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수첩 조사 결과에 지금 촉각이 다들 곤두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석호 기자. 그런데 문제의 이 수첩에 최순실 씨의 금고지기 이름도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데 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수첩에 이 이름이 등장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2015년 9월 13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상화라는 이름이 있고요. 이 사람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봤더니 KEB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일개 지점장의 은행 지점장의 핸드폰 번호와 이름을 직접 수석에게 건넸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그